우리가 코딩해 나갈 타이니뱅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아주 작은 은행입니다만 굉장히 큰 은행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 그리고 전화번호마다 금융계좌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. 따라서 세계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뭐 50억 개인가 그렇게 되잖아요. 그 번호 각각에 자동으로 우리가 만드는 은행의 계좌가 설정이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은행을 이용할지 안 할지는 그 각각의 전화번호를 소유한 사람들, 스마트폰 이용자들이나 일반 가정집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사에 따르겠지만 일단 이 은행의 출시와 더불어 각 번호마다 고유한 금융계좌를 초기화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.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일단 오픈소스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스코드를 보고 마치 리눅스처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예대 마진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, 뭐 환전 수수료, 예금 이자, 대출 이자 간의 차이 이런 게 없죠. 왜냐니까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으니까 그렇죠. 있는 것은 데이터밖에 없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자율은, 예금 이자율은 일반적인 은행들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높게 될 거고, 대출 이자는 일반적인 은행보다 현저히 낮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증 과정을 통합을 합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에 로그인하면은 자동으로 이 은행에 로그인한 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별도의 어떤 로그인 과정, 뭐 농협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의 어떤 복잡한 인증 과정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의 인증 과정 역시도 없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화번호가 곧 계좌번호입니다. 그래서 글로벌 뱅크죠. 이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,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주소, IP 어드레스와 이 전화번호인데, 저희는 이 전화번호를 모두 다 IPv6, 새로운 인터넷 주소 표시 메커니즘이죠. IPv6 주소로 다 전환을 시켜서 모든 전화번호, 전 세계에 등록되어 있는 50억 개 이상의 전화번호 각각에 대해서 다 금융계좌를 자동으로 할당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스마트폰이든 뭐든 바로 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, 상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법적인, 제도적인 여러 가지 또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.